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양자암호 관심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지난달이었나요? 양자암호와 관련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격하게 튀어올랐는데 자, 지금에서 양자암호와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소장님 좀 알려주시죠. 양자암호 관련된 전략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될 수 있는데 네. 계속 아마 양자암호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관련된 통신주는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에 좀 더 폭넓게 보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미국의 그 연구팀이 그 양자 얽힘에 대한 그 극저온 분자 구현에 대한 소식을 좀 밝혀졌다 보니까 일제히 좀 양자 관련된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보니까는 극저온 분자로 구현하는데 처음으로 좀 성공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암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송수신자 간의 그 원거리 통신 시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좀 보안과도 굉장히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간간이 계속 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IBM이 지난 5일에 그 1000 큐비트 양자 칩을 좀 선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술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추후에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 하더라도 재차 또 접근을 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엑스게이트도 있고 우리로도 있고 솔리드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좀 눌린다 하면은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암호와 관련된 이슈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 관련된 종목도 몇 가지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봐야 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고요. 엑스게이트. 이 엑스게이트는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가 가비아라는 기업입니다. 가비아라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9월에 퀀텀 VPN 기술 탑재에 대해서 제품 상용화에 좀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지금 SKT 등의 이제 통신 기업으로부터도 지금 동사에 좀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좀 기술력도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내년에 그 해외 시장 공략도 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좀 모멘텀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모멘텀은 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았을 때는 그때 또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일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그 아래쪽에 5,700원부터 6,200원 사이 때 두터운 매물대를 한순간에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는데 사실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터진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더 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엑스게이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늘도 일단은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통신 관련된 기업인데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국내 및 그 해외 쪽에 그 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의 경우에는 투자사 크립토랩이 있는데 그 크립토랩이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보유한 것을 보여져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크립토랩이 IBM과 협력을 해서 AI 머신 러닝 분야인
분야에 그 HE 레이어를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양자 암호화 5G, 6G와 관련된 복합적으로 좀 연계돼서 부각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5G와 6G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에서 6G 시장을 위해서 총 4,407억 원 규모의 내년에 6G 상용화 표준화 R&D 추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6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6G 국제 산업 표준화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때는 프리 6G 시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2028년 때는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6G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028년 때 상용화되는 점까지 봤을 때는 계속 가끔씩 모멘텀, 가끔씩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 주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6,750원이나 6,800원대 매도를 하시고요. 재차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 지금 현 구간대 위치를 좀 어느 정도 매수 구간으로 포착을 하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뭐 계속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그 6G에 따른 이슈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밴드를 좀 적정하게 구성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관련 종목으로 솔리드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양자암호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신은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팀장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보 보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성장 동력으로 양자 암호라든지 클라우드 보안 기술 쪽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양자 암호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해서 관련했을 때 양자 암호 인증 기술을 보유한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뭐 구글이라든지 양자 컴퓨터가 개발하게 되면서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 특히 양자 암호 해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관련 테마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실적이 찍히기보다는 앞으로의 먼 미래의 성장성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련 테마가 불었을 때는 갑자기 나온 이슈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든지 혹은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불었을 때 테마적으로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처럼 한 차례 양자 관련 테마가 불었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주가의 추이가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 상반기 누적 실적으로는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른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양자에 대한 테마가 붙어주었을 때 이 기업이 최근에는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양자 테마가 불었을 때 2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인 만큼 관련했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양자 암호와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드림 시큐리티를 주셨습니다. 함께 이 종목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 추적하면서 흐름들, 뉴스와 뭐 그럼 최근에 실적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